한 주의 시작인 내일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됩니다. 낮 동안에도 5도선에 머물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두툼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이 계속되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전국 하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사이 전라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2도, 낮 기온은 2도에서 8도를 보이면서 강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산지, 경남권 동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요. 대부분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추운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 빗 또는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후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매서운 찬바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